오늘은 서영원의 주역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 두 번째는 강명전기, 또 세 번째는 조금 뉴스도 많은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현대차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특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새롭게 편입됐다는 게 눈에 띄는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 반도체를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반도체는 뭐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LED 제품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동차와 IT, 그다음에 UV 등의 LED 적용 증가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로나 시즌이 지나고 나면서 UV 자외선 등에 대한 사업 성장 속도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과거에는 좀 중국의 저가형 LED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좀 사업 다각화로 인한 흐름들과 그다음에 특히나 좀 고성능이 따라주는 LED 사업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 매출이 1조 3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사업에서도 좀 참여되고 있고 이번 CES 발표된 미니 LED TV에 대한 부분들의 생산 기대감도 우려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현재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바이오 시밀러 신약 생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2021년도는 과도한 좀 공매도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공매도 잔고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급한 매매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뉴스 나왔던 부분들도 유라키로나에 대한 스위스 조건부 허가가 나왔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공매도 수량도 좀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3사 합병에 대한 부분들의 좀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점과 좀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